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동안 기다려주신 룸투어 영상입니다. 그 룸투어 영상이 거의 4년 만인데, 제가 4년 만에 이사를 왔기 때문이죠. 룸투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저희 집은 지금 전셋집이고 신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런 드라마틱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을 좀 덜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룸투어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현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 거울장이 이제 신발장이고, 여기에 신발이 아주 빼곡하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수납 이렇게. 이 집이 좀 수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이 바로 맞은편에 제가 엄청 고대하던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드디어 팬트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잡동사니들 이렇게 좀 정리를 다 해놨고, 특히 이제 청소기를 여기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청소기를 안 놔도 돼가지고 확실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팬트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고, 이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 집은 이게 아마 3베이 구조라고 불릴 것 같은데, 여기 방 하나, 방두 개, 그리고 거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렬로 이렇게 있어서 3베이일 것 같고, 여기 이제 가운데 긴 복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 보통 뉴뚱이가 많이 써가지고 뉴뚱이 용품들이 보통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방.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옆에다가 책을 놨고, 여기에는 이제 이불 같은 것들 좀 수납하고 나머지 잡동사니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서랍장을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짐 같은 것들을 정말 편하게 수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사실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저희 그 원래 이제 돌배가 재택하면서 썼던 그 서재 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이제 안방에 쓰던 화장대 겸용으로 이제 쓰던 서랍장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옷 같은 게다 정리가 좀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약간 좀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방, 뉴뚱이 방인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이 장난감들을 다한 방에 몰아 넣는 거였어요. 거실에 장난감이 막 너무 많으니까 거실에 항상 좀 너저분하고 발디딜 틈도 없어가지고 꼭한 방에다 장난감을 다 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디어 이제 해결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수납장을 추가로 더 살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게 좀 가격적인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케아 칼락스를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4 배율로 샀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이케아 칼락스가 이런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인서트가 좀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뚫려있는 철제형의 이제 바구니를 사서 이제 뉴뚱이 좀 많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부품들이 많은 장난감들을 다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섯 블럭, 여기는 이제 레고,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늘려나가면 될것 같고, 다른 장난감들도 다 이제 여기 다 거의 수납이 되었습니다. 칼락스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원래 이제 뉴뚱이 옷장으로 이케아 말룸을 썼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행거를 놔가지고 이제 겉옷 같은 거는 위에다 걸고 나머지 옷들은 이렇게 접어서 뉴뚱이 그 옷장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스툴을 샀는데, 이제 이 말룸 위에 이렇게 옷장을 올리면은 사실 제 키로는 잘 닿지가 않아가지고 스툴을 이용해서 옷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뚱이 그이 미끄럼틀도 다 이쪽으로 왔고, 네, 볼풀장도 생겼고요. 여기 각종 장난감들을 다 담아놓고 쓰고 있어가지고, 네, 흐린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뉴뚱이 원래 칠판도 진짜 이거는 방에 막 처박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케아 주방 뚝티그, 그리고 이제 뉴뚱이 주차타워까지, 뉴뚱이의 장난감 모든 것이 다 이쪽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이 이제 예전이랑 비교해가지고 정말 많이 넓어졌죠? 네, 이렇게 일단은 식탁을 새로 샀어요. 저희가 이제 4인용으로 원형 식탁을 쓰다 보니까 손님들이 올때 앉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제 애기 있는 손님들도 많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집도 넓어져서 조금 더 넓은 식탁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케아에서 6인용 타원형 식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그대로 쓰고 있고, 이제 이 장식장은 여기 옵션인데,
이렇게 여기 안에도 막 수납할 수가 수납하는 게 정말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짐들이 엄청 빼곡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꼈던 잔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전셋집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빌트인으로 이제 뭘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주인분도 이제 최대한 뭘 건드리지 않았으면 해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성으로 좀 장을 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틈이 많이 남는데 그래도 그냥 지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감사하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팬트리장인데 여기에 전자레인지 놓고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어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먹을 거, 식품 같은 것들 좀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제가 일부러 이걸 샀는데 여기 아래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분리수거함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여기다가 로봇 청소기를 놓으려고 바닥에 이렇게 칸이 뚫려 있는 그 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여기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용도로 이런 팬트리 장을 하나 구매를 했고 저희 집 냉장고는 그냥 원래 쓰던 거여가지고 이제 요즘 예쁘게 나온 그런 비스포크 키친핏 막 이런 게 아니어서 그렇게 좀 딱 맞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 수납이어가지고 엄청 편리한데 이쪽 팬트리도 뭐 이것저것 막 이제 도구 같은 것들을 좀 거의 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짜자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신축 그 주방 같죠? 네, 저도 뭐 대리석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타일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심지어 또 가스레인지예요. 저희 이제 원래 그 인덕션 썼는데 그런 옵션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저도 주고 와야 됐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이 기본 옵션인데 이제 이 자리에 내일 아마 식기세척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네, 지금 그동안 설거지하느라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희 집이 천고가 진짜 높아서 이 제가 이 상부장 이 키가 진짜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로 갈 수 있는 위치가 딱 뭐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위에 천장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다 비었는데도 진짜 수납할 공간이 많아가지고 딱히 막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주방 창이 진짜 커가지고 주방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 이제 원래 저희 집이 정수기도 빌트인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옵션으로 두고 오고 이제 여기는 렌탈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코웨이.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 영광이 그 구매왕 이벤트로 당첨이 돼서 받은 밥솥. 아주 톤이 잘 어울리죠? 사실 저희 집이 이제 이 전세다 보니까 제가 딱히 손본 데가 없는데 이제 여기 이 주방 하부장만 손을 봤어요. 왜냐면은 주방 하부장이 원래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인이랑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시트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톤이 그래도 얼추 맞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직렬 설치해가지고 아래는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그리고 세제들은 바닥에 있고 좀 좁아요 세탁실이. 여기 이렇게 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그 빨래 바구니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고 큰 빨래 바구니, 이제 흰 옷용 빨래 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세탁실은 좀 좁지만은 좀 더 알차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봐요. 그래서 해가 좀 사라졌어요. 원래 해가 엄청 잘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 집 거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이런 뭔가 대리석까지는 아니고 이런 아트월이 있어요. 이제 주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냥 이제 흐린 눈 하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손 보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실에는 이렇게 책장만 두고 쓸 건데 이제 원래 여기에는 장난감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너저분해 보였는데 책만 있으니까 확실히 좀 깔끔해졌고
여기 위에는 새 전집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도 다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돈을 아마 가장 많이 쓴 부분일 텐데요. 저희 집 쇼파 이거 무려 400 얼마짜리인데, 제가 사실 쇼파를 이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 알로소 케렌시아라는 쇼파 제품이거든요. 가죽으로 된 뭔가 모듈형 쇼파를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서치를 하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 이게 다리가 낮아요. 그래서 저항형이어가지고 애기들한테 진짜 너무 좋은 그런 쉐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이 외장재, 이게 지금 가죽이 드리밍 헤비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가장 싼 가죽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여가지고 전체 하니까 거의 한 450 정도 나왔어요, 가격이. 약간 그 카멜 컬러 쇼파를 좀 사고 싶었어서 카멜 컬러로 맞췄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친구가 집들이 하면서 놀러와가지고 사왔는데, 저희가 원래 여기는 이제 플로어 램프를 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뉴트리아 건드려 막 깨질 것 같다고 두지 말자고 했는데, 친구가 때마침 요런 조명을 사와가지고 아주 귀엽게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자잔! 귀엽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이었고요. 깨끗해졌죠, 저희 집. 원래 진짜 발 디딜 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많이 넓어져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고, 이 쇼파 테이블은 일단 여기 두기로 했어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안방. 안방은 좀 더 이렇게 안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랑 이제 뉴뚱이 침대가 이렇게 그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뉴뚱이 침대인지 구름이 침대인지 인형 침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침대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이제 여기 밖으로 나가는 베란다가 이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로 사실 나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침대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안 그러면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원래 쓰던 그 서랍장, 옷 서랍장을 여기다 놨어요. 저희 옷이 다 수납이 좀 안 돼가지고 서랍장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서 이쪽에 좀 배치를 했고, 이제 그 전집이랑 다른 게 여기 좀 약간 신축이다 보니까 이런 그 뭔가 파우더룸?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따로 있어서 여기 이렇게 화장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그 화장대를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수납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거울도 다 이렇게 뒤에 수납이 돼 있어가지고 넣을 수가 진짜 넣을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넣기도 하고, 서랍도 진짜 깊고 막 좀 넣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네,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쪽 공간이 드레스룸인데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짜자잔,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옷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옷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전신 거울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살짝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뭐 서랍장 놓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뭔가 이제 잠깐 입고 이제 같이 걸어놓을 만한 그런 옷들을 좀 걸어놓으려고 옷걸이를 행거형으로 샀습니다. 옷걸이를 또 스탠딩형으로 사면은 그게 막 원반 아래 이제 판대기가 너무 커가지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해서 행거형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제 여기는 빨래바구니, 그리고 이제 이쪽은 실외기실. 저희 집이 다 에어컨이 이제 빌트인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외기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은 보통 저랑 돌배만 쓰고 있는데, 요즘 뉴뚱이가 그 여기 샤워부스에서 저희랑 같이 샤워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여기서 많이 씻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아래 또 장이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많이 수납을 해놓았습니다. 너무 편해요. 수납이 정말 좋아서 엄청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얼추 다 보여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테라스일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가볼게요. 짜자잔, 저희 집 테라스 진짜 넓죠. 네, 캠핑은 잘 안하지만 피크닉으로 샀던 의자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스타벅스에서 받은 테이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 집에서 쓰던 것들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납장 같은 것도 놨고, 그리고 대망의 이번에 드린 대형 트램폴린입니다. 뉴뚱이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이사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램폴린도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뚜미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그 테라스가 진짜 넓어요. 거의 테라스만 제가 알기로는 1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막 애들 뛰어놀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빨래를 잠깐 걸어놨어요. 이쪽 안쪽으로는 이제 안방 베란다를 향하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공간이 진짜 이렇게 기역자로여가지고 엄청 깁니다. 엄청 길고 넓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테라스. 여기 빨래거리도 있고, 이제 저희는 야외에서 이제 비 맞으면 안 되는 짐들을 이제 여기다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와 있는 게 트램폴린이랑 뭐 별거 없지만, 이제 야외용 테이블도 놓고, 뚱뚱이 그 모래놀이 털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여름에 또 수영장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산 그릴까지 저희의 재밌는 즐거운 테라스 라이프도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집 집들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